80불도 세를 내고, 네. 그러면 자, 수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달 정도 벌면?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수입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불과 2년 전까지 북한에서 백화점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다가 예, 한국에 넘어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한국 생활 신입내기, 예, 북서옹걸 TV를 운영하고 있는 하율 씨를 모시고 북한의 시장화 실태, 분업화 실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예,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북서옹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 새내기 하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9년 11월 달에 북한을 탈출해서 2019년 12월 19일 날에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한국 생활 진짜 새내기죠.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제가. 거의 뭐 진짜 직행 빠르게 왔네요. 네, 제가 한달 만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그 다음에 1월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막혔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한 달만 늦었어도 한국에 진짜 못올 뻔했죠. 이렇게 운 좋은 경우가 좀 드문데 아마 2019년 12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북한에서 탈출해서 온 마지막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못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정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북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우리가 북한 장마당 뭐그 가게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어떻게 굴러갈까 이런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함경남도에서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은 백화점이나 장마당이나 보면은 다 자리를 주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네, 제가 백화점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저도 자리를 돈 주고 샀어요. 5미터짜리 자리를 3,000불에 제가 샀습니다. 그몇 년도죠, 그게? 그게 제가 22살 때니까 2014, 13년 그쯤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여기서 네. 우리가 지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네. 뭐냐면, 아니, 백화점이 입사했는데 또지 자리를 돈 주고 산다. 돈 주고 샀으면 그건 뭐 사장이고. 근데 또 입사했다는 건또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백화점 판매원을 지금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백화점 자리를 사면은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잖아요. 여기 상점 부분들은 다 상호관리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상호관리소 산하 그 상점 자리를 사는 순간 나는 그 상호관리소 직원이 되는 겁니다. 백화점 판매원 되는데 사실은 네. 가게는 내가 운영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한한 그 소유권 발생인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제가 5미터를? 5미터짜리 자리를 3,000불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내 거잖아요. 백화점에서도 못 뺐잖아요. 못 뺐죠, 그 자리는. 제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제 소유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 뭐돈 주고 사면 뭐 월세 같은 거 내나요, 또? 네, 물론 내죠. 매달 80불이라는 월세를 제가 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장마당하고 백화점하고 봤을 때 백화점은 좀 특이한 경우란 말이죠. 장마당 사진 보면 이렇게 막 앉아서 뭐 팔잖아요. 이것도 돈 주고 사요? 네, 당연히 돈 그건 주고 얼마예요? 사야죠. 50cm? 네, 50cm짜리 자리를 100불 합니다, 지금. 100불. 네. 그 백화점은 5미터라고 했으니까 네. 10백인데 3,000불 했으니까 백화점 자리가 3배 더 비싸네요. 그쵸. 장사가 잘 돼요? 당연히. 네? 장사가 잘 되나요? 백화점이? 백화점이? 이게 장마당하고 백화점은 차이가 있어요. 장마당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장마당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점에 와서 옷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에 온다고 할 때는 돈이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상점에 와서 옷을 사는 편이고, 아무래도 상점 옷이 좀 비싸거든요, 가격이. 더 좋고. 네, 더 좋고, 더 비싸고. 그 시장은, 자릿세도 싸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장마당 옷들은 좀 가격이 대체로 가다. 진짜 그야말로 평민들이 살수 있는 그런 옷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백화점은 네. 국가에서 건설한 건가요? 그 국가에서 건설했는데 막그 국가 3,000불 막 팔고 이러면 좀 문제 아닌가? 아,
국가에서 건설하는 거 맞죠? 그 상업관리소에서 건설을 주도하는 데는 그 상업관리소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백화점 건설하는 데다가 국가에서 지원은 안 해준단 말이죠. 너네 뭐 건설하겠으면 해라. 3층을 하든 5층을 하든 니네 능력껏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상업관리소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상점에 입사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층짜리 상점을 건설하는데, 여기 매장 자리를 어느 만한 크기 시다 떼주겠다. 그러니까 너네 지표를 생각해가지고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뭐, 중기를 팔든, 내 가전제품을 팔든, 옷을 팔든, 뭐, 신발을 팔든,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정하고, 일단 거저 돈 내라. 네, 자리를 주겠으니까 들어와서 판매를 할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건설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라.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 분양을 해서 상가 분양하는 것처럼 뭐 한국하고 얼찌범벅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그 할수 있는 투자해서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저한테 자리를 판 언니가 그 상점 건설할 때 투자를 한 언니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한테서 또 이렇게 뭐 분양받은 식으로 오메터를 받았다. 자, 그럼 뭘 팔았어요? 저는 옷 판매를 했습니다. 옷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동옷도 있고, 남자, 여자 많은데, 저는 남자 옷하고 여자 옷만 판매했습니다. 남자 옷, 여자 옷. 남자 옷, 여자 옷도 이렇게 뭐 겉옷 팔고 속옷 팔고 뭐 했는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저는 뭐, 진짜 팬티부터 시작해서 패딩까지 다 팔았습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팔았다. 그러면 속옷이다 그러면 그 가령 그옷 말하자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중국산이 제일 많죠. 네, 중국산이 많고, 한국산도 조금 있었고. 와, 국산은 없어요? 국산은 안 팔았어요. 왜냐면 이게, 신용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단골들한 데다가, 그러니까 북한에선 가공옷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옷은 가공옷이라고 해요. 기성복이 아니고. 그래서 가공옷을 속여서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골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신용 문제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만든 옷은 안 팔고 중국산이라든가 한국산. 한국산 어떻게 잘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화점은 좀 고급스러우니까 북한에서 만든 옷은 시장에서 팔고, 그쵸? 그러면 그냥 속옷 세트다 하면 여성 속옷 세트다 하면 한국산은 얼마고 중국산은 얼마 정도 팔았어요? 한국산은 좀 비쌌어요. 그 30불, 35불 그 정도 했거든요, 세트로. 거의 한국 가격하고 비슷하지 않나? 네,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럼 한국산이 35불이면 중국산은 대체로 얼마? 중국 거는, 중국산은 한 10불 정도? 10불. 네, 10불 정도. 아, 한 3배 차이가 나네요. 근데 한국산인 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어떻게 속옷이 북한까지 들어가냐 중국을 싶은데. 통해서 오는 거죠. 근데 알아볼 수 있어요? 북한산인지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아, 보면은 상표도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벌써 이게 만든 거 보면은 중국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국 제품은. 진짜 꼼꼼하게 했어요. 바느질 하나 들어간 게 진짜 꼼꼼하거든요. 네, 중국산은 딱 봐도 허술해요. 뭘 만들든지 간에.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 이게 한국산이고 중국산이다. 네, 그게 딱 티가 나거든요. 3배 돈더 주고 살 만큼 그렇게 품질 차이가 있어요? 품질 차이가 있어요. 그 어때요? 세탁을 해보면은 알리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중국산은 이렇게 세탁을 하면은, 뭐, 이렇게, 만약에 빨간 속옷이라고 하면은 세탁할 때 물이 굉장히 빠져요. 샤팍할간 물들이 막 빠지거든요. 그리고 변형이 가요. 한번 세탁기만 돌리면은 막다 이게 변형이 가는데, 한국산은 어떻게 빨든지 간에 빨리 할때막 이렇게 막 짜기도 하잖아요. 쥐어짜고 하는데, 그래도 변형이 안 가는 게 한국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을 돈 있는 사람들은 선호하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한 2년 전까지 매장하셨으니까 속옷 판매를 할때 여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뭐한 10개 팔았다. 그럼 중국산 몇 개, 한국산 몇개 정도 팔았어요? 아, 뭐 10개 중에 2개는 한국산 팔았던 것 같아요. 아, 20%. 네, 20% 정도는 한국산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 속옷도 파는 거예요? 네, 남자 속옷도 들어오죠. 근데 한국산 들어와요? 네, 한국산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뭐랄까, 남자들은 솔직히 비싼 게잘안 나가요. 네, 여자들은 다 와이프들이 와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사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들이 자기 속옷이나 자기 옷은 다 비싼 걸로 사가는데 남편들 거는 솔직히 다싼 걸로 사가요.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거기도 이제 경제권을 쥔 주부들이 그냥 네. 그 눈치 보면서 사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국산 한심하다는 거는 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겠네요. 그뭐 패딩이나 뭐 이런 건 겨울이니까 그런 것도 팔아요? 패딩은 제가 한국산을 팔아 못 봤습니다. 패딩은 아마 비싸서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패딩을 많이 판매를 했죠. 그러면 저 한국에 와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속옷 네. 매장 지나칠 때는 예사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팔아봤던 여잔데. 네, 어때요? 그렇죠. 네, 느낌이? 또 옷에 관심이 많아서 네, 꼼꼼히 다 보는데 참 이거 속옷 매장에 갔다가 너무나도 다양한 속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북한에서 속옷, 한국 속옷 판매할 때 부류가 한네 가지, 다섯 가지밖에 안 됐었어요. 정말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막 이렇게 사면에다가 막 속옷 매장 가면은 다 이렇게 속옷을 걸어놨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무늬, 색깔, 솔직히 너무 예쁜 속옷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뭐 어떤 아, 조금 놀랐죠. 거기다 또 매장에 가니까 조금 좀 황당했던 거는 이렇게 판매하는 언니가 네, 이렇게 따라오면서 뭐 사이즈를 물어보고 네, 어떤 게뭐 이런 게 무슨 예쁘다 뭐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는데 그건 조금 좀 익숙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따라붙어서 뭐 신발 사러 갔다 그러면 네. 이거 신어봐라 저거 신으면 귀찮거든요. 아, 그거는 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쭉 보게 되면 이 브랜드 아까 뭐 한국 브랜드 붙어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브랜드들이 좀 들어갔어요? 주로? 아, 제가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거저 한국굴 있고, 아, 이건 한국산이다. 이렇게 하고 판매를 하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어느 브랜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고, 판매하다 보면은 퓨마 브랜드, 운동복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운동복들 많고,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옷장사 하면서도 화장품 팔아요? 아니요. 화장품은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대방들, 이렇게 상품 보내는 대방들이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한국 제품 들어왔는데, 뭐, 샴푸가 들어왔다. 네, 간혹 화장품이 들어왔는데, 소비해줄 수 있냐, 너네 쪽에서. 이렇게 의향을 물어보면은, 근데, 얼마만큼은 소비할 수 있는 그거 있거든요. 단골들 있잖아요. 돈 많은 단골들. 네. 그래서 그런 단골들한테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네,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화장품 그리고 샴푸 네, 판매한 적 있어요. 근데 한국 샴푸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좋아하죠. 북한 여자들이. 그때 봤던 브랜드 한국 와서 본적 있어요? 네, 있죠. 그거 뭐예요? 그게? 마트에 가서 봤거든요. 네. 료 샴푸. 그리고 키라시스? 네, 두 가지를 제가 팔아봤습니다. 여삼부가 북한까지 들어가는 게 대단하네. 네.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진짜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 북한에서 가령 그 청바지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북한에서는 입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또 청바지가 수출돼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청바지 같은 거는 불법이죠? 불법이죠. 청바지는 입구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어요? 북한에서? 팔리나요? 네. 제가 판매를 해봤습니다. 아, 청바지요? 네. 청바지, 근데 이것도 역시 대방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이렇게 이번에 상품 들어왔는데, 뭐 이런, 솔직히 청바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걸다 알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막 끼워서 보내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대방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으니까 소비는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전화가 와요. 혹시 소비할 수 있냐 이러면은 뭐제 친구들이 또뭐 이렇게 좀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청바지를 입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개 정도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전 친구들한테 네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입고 밖에 나갈 순 없잖아요. 뭐 청바지라고 하면은 진짜 자본주의 바지, 네, 막 미국, 막 미국놈 바지,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못 나가고 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입는 친구들 보면은 실내 바지를 입고 있어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네. 어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네. 진짜 이게 수판기가 없어가지고 나 앉기도 불편한 그 청바지를 막 어죽이나 입기 싶었으면은 실내 바지를 입었을까. 네. 청바지는 입고 싶은데. 네. 밖에는 못 나가고 사가지고 진짜 집에서만이라도 기분을 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000불 내고 네. 그 다음에 그 80불 또 세를 내고 네. 그러면 자, 수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달 정도 벌면?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수입이 400불 조금 더 됐었어요. 순수 내가 매출 네. 말고 내가 가지는 네네. 돈? 제가 가진 떨어진 마진이. 와, 400불이면 엄청 많이 잘 벌었네. 근데 9만하면은 북한에서 많이. 네, 잘 버는 못 축이죠. 벌면. 못벌 때는 뭐 200불 벌 때도 있었고, 네, 탈북하기 전에는 진짜 장사가 안 됐어요. 아, 2019년부터 장사가 안 네, 됐어요? 안 됐죠. 유엔 대북 제재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아마. 맞아요. 그것 때문일걸요? 왜냐면 수출이 나가던 게다 막혔잖아요. 네, 석탄 나가던 수출이 막혀버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장사가 유통이, 돈이 유통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다들 돈을 잘못 벌고 하니까, 네, 장사가 점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탈북 전에는 90불 벌 때도 있었고, 진짜 120불 벌 때도 있었고, 진짜 못 벌었죠, 그때는. 제가 한 달에 내는 월세가 80불인데, 90불 벌면은 저는 대체 뭘 먹고 살까요? 그렇네, 진짜. 네. 어쩔 수 없이 뭐 탈북을 했어야 되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휙 바뀐 거죠. 안 되겠다 하고. 그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아, 함흥이구나. 네. 자, 제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네. 이옷 장사를 하면서 북한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생생한 체험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저희가 못 불러봤어요. 그래서 네. 옷 장사를 하면서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지금은 너무 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한번 그 얘기 한번 다뤄볼 텐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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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뭐,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옷에 뭐가 잘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 뭐좀 얘기 좀 할까 하면 시간이 다 지나요? 예. 그러니까요. 시간 진짜 빨리 다음 지나가네요.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뵙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실 무슨 탈북 스토리 이런 거는 제가 게스트 불러서 잘안 물어보는데 이번에 북서원걸TV 가면 탈북 스토리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